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숭실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을 때는 교육학 관련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임용이 되고 난 뒤에 첫 번째 했던 일이 교육대학원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학과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연구를 하는 경제교육연구소도 2004년도에 설립했습니다. 저희 숭실대학 경제교육연구소는 2004년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우리나라 영재교육지도법이 발표되고 영재교육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연구팀은 그것보다 좀 앞서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재교육을 실현시켜봐야겠다 하고서 뜻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 또 제 후배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에 영재교육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리고 한국영재교육학회도 설립하고 우리가 영재교육의 그 기반이 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교육 파트에 있어서는 실제 영재를 판별해서 영재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특징은 유아와 초등학교 정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가능성을 밝혀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고집스럽게 초등 저학년 그리고 유아들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한 이유는 우리나라 시도교육청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거의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영재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발현시키기 위한 기초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초등 저학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주된 사업이라면 연구에서 영재 검사 개발, 그리고 찬성 검사 개발, 그리고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개발하는 이런 교육과 연계되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연구재단이나 각 국가기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주 연구고요. 더불어 영재를 판별하고 영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20년간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1991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을 때 초인지에 기반을 둔 또 인지심리학이 배경이 된 교수학습 영역의 연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초인지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창의성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제가 하고 그리고 후학들을 길러내는 게 제 사명이라서 박사 76명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009 개정교육과정이 창의성 교육과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 교육의 범교과 영역에서 교육과정 개발의 연구 책임을 맡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연구와 교육이 함께 접목이 되는 그런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 교육과 영재교육 쪽에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서 이 현장 연구가 이론적 기반이 없는 연구가 아닌 그런 연구를 해야겠다는 게 어쩌면 저의 신념이고 사명이 된 거죠. 숭실대학교 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앞으로의 교육을 미래 나가는 교육이 평생교육이 아닌가 해서 제가 교육부에 그냥 뛰어다니면서 설립한 학과가 평생교육학과입니다. 영재는 정말 탁월성을 가진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이 도외시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한국영재교육학회를 설립하고 저희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에 세종영재교육연구원이라는 기구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올바른 영재교육을 이끌어가는 학자로서 이 연구와 교육을 담당해야겠다 하고 이제 인연을 뵙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영재교육기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세종영재교육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세종은 세종대왕 세종이거든요. 가장 창의적인 영재했을 때 딱 떠오르는 분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세종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숭실이라고 하지 왜 세종이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충분히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재를 선발해야겠다 하고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재 교육이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기초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재성을 개발하고 영재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체계화된 영재 교육 학교가 없어서 처음에는 20년간 세종 영재교육연구원을 운영해 왔지만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학교의 기능을 갖춰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세종국제학교입니다. 또 숭실대학교는 영재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유아 교육과 초등 교육 또 앞으로
그 학생들이 더 발전적으로 더 고등학교 대학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영재를 육성해야겠다는 생각으로 2024년 3월을 개교 목표로 해서 세종국제학교 CR하고 세종인터내셔널 아카데미를 제가 설립하려고 지금 모든 연구진들 저를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연구재단의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연구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숭실의 교수가 된 이후로 거의 매년 연구재단 일을 했다고 보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목표를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에 초점을 두고요. 창의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어떤 인재상이 필요할 것인가? 미래의 인재는 창의융합 인재여야 된다. 미래의 정말 핵심이 되는 핵심 역량을 창의성과 그리고 융합 능력과 그리고 이런 융합적인 특성을 가진 인재라고 해서 측정도 개발했고요. 그리고 2단계로 들어가면서 스마트 교육 환경이라고 불리는 창의융합형 교육 공간, 교실 환경, 외국과 실시간으로 교실 대 교실 함께하는 그런 수업도 구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하나의 기부형 교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어쩌면 좀 더 선택받았고 제가 먼저 공부를 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보급하면 좋겠다 해서 CR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그 일을 선도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어떤 목표가 설정되면 그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관성 있고 지속성이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재는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지만 아무리 타고났더라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영재성이 없어지기보다는 발현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잠재성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영재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재 발굴 사업과 그들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저희가 실천시켜야 되겠고 지금까지는 영재교육 연구소를 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종 영재 학교로 불리는 세종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영재를 뒷바라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자 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전임연구원인 박송희한이라고 합니다. 영재교육을 위해서 이제 영재 친구들을 지능검사, 창의성검사, 자아개념검사를 통해서 판별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영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인문사회지원사업 전임연구원 수진입니다. 스마트 교육 환경 관련해서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박사 연구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모형 개발을 했는데 그거 후속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과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에서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서 전임연구원을 하고 있는 배희라입니다. 저는 주로 창의성에 관심이 많아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수업에서 조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과목 개발 중에 지금 저희는 5가지의 교과목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교과목에서 튜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